아, 자, 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재훈님께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재훈님. 재훈님, 예, 한번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한번. 안녕하세요. 울프 서버 토박이 나은재우라고 합니다. 강하고 강차고 뭐였죠? 여긴 너무 공개된 곳이라 이게 좀 부탁드리고. 아, 제가 대신해 드릴 테니까 그 뭐죠? 당차고 강한 순금이었나요? 당차고 강한 순금. 어? 승급. 알았어요. 자, 그럼 일단 다시 한번 우리 재훈님하고 AI 쭉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얘기를 들으면서 하니까 좀 나쁘겠죠. 일단 두 가지를 먼저 맛봤는데, 메딕하고, 세 가지네요. 원거리 서포트, 메딕, 그리고 견제 반대. 상당히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제일 조회수가 높은 게 주인 바락인데, 이건 뭐죠? 그거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인 곁에만 있는 거예요. 그냥 빨리 아무것도 안 하고 던전 주인 깨고 후딱 타고 딱그 정도. 그냥 딱 진짜 그냥 주인 곁에만 진짜? 진짜 여기 딱 있네. 뒤만 바라보는 네. 이름값 해요. 펫이 제발 움직이지 말고 붙어 있어줬으면 하는 사람. 어? 이게 맞습니다. 제일 조회수가 높네요. 사람들이 펫을 전투 보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진짜 제발 가만히 있어라 이런 느낌으로만 있는 걸 이게요. 원하는 이게 거 같네요. 사람들이라도 이게 기본 그거 그 시기한 거에 시달리다 보니까는 네. 이제 포기한 거예요. 그게 아, 사람들이 포기한 포기를 거예요. 했어요. 이제 제발 가만히 있어달라고 자, 한번 그냥. 그럼 이 제우스 이거 한번 써볼까요? 한번 우리 그저 주인 바락이나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번. 자, 주인 바락의 특징 간단하게 더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인한테만 가만히 있나요? 주인만 보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곁에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곁에만 그냥. 제가 맞건 안 맞건, 뭐 맞건 뭐 하건 상관없이. 그냥 뭐 세상에 그냥 세상천 뒤집혀도 그냥 딱 주인 곁에만 있어요, 걔가. 오케이. 진짜예요. 농담 아니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일단 한번 곰을, 이거 왜 나가니? 자, 곰한테 한번 몇대 맞아보면서 있어보겠습니다. 제우바라기. 곰들아, 나좀 때려봐. 아이고, 새끼 잡았네. 아니, 한 방에 죽으면 어떻게 하니, 얘들아? 자, 내가 맞으면은, 아우, 자, 진짜 딱 붙어 다니네요, 그냥. 제가 아무리 말해도, 우리 펫이, 정말, 얼굴에 철판 깔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 괜찮네요. 난 이걸 써야겠어, 보니까. 그래서 퇴장해. 아유 좀아 좋은 거 많이 만들어놨는데 꼭 그런 거 쓴단 말이야 사람들이. 자,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어디? 자, 라이트. 한번 천천히 볼까요? 라이트 퍼스트는 뭐죠? 라이트는 그 오리지널 옛날에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렉이 많이 걸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패턴을 줄였던 거거든요. 네네. 지금은 딱히 의미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고. 자, 블레이즈 서포터가 있네요. 블레이즈 서포터. 블레이드 소프트는 내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있었는데 네. 일단 그거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명령 탭으로 이제 분류된 것들은 사용법을 따로 숙지하셔야 돼요. 아, 사용법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좀 되게. 이제 명령이라고 분류돼 있는 것들은 전부 사용법이 다 있는 거예요. 좀 사용법만 익혀놓으면은 이제 그걸로 이제 인해서 이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사용법이 있는 것들은 좀 어려운 것들은 오늘 뭐좀 보기 힘드니까 일단 간단하게 좀더 다른 사용법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카운터를 장전하면 적을 두들겨 팬다. 주인이 DPS를 장전하면 자기 이게 주인 위치로 돌아온다.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느낌이구나. 제가 근데 블레이즈 여러분 서포터는 좀 혹시 난감해요. 그거는 건너뛰셔도 돼요. 잠시만요. 제니야 말씀 한번 해보시죠. 잘 들리는 것 지금 같다. 이게 40초 전에 이게 그 화면을 보고 있어서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일단 가장 추천하는 거는 펫 디펜더랑 로드 롤러. 펫 디펜더 여기 있네요. 수비. 자, 이게 거의 2등이네. 2등. 오, 펫 디펜더. 뭐죠 이건? 그거는 저도 여태까지 쓰고 있는 건데요. 네. 이게 그 마비노기 전투 시스템이 이게 스플래시 공격 안에 네네네. 이제 다른 적이 디펜스나 카운터, 윈드빌 같은 거 쓰고 있으면은 이제 그 공격에 이게 막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스태프나 완드 같은 걸로 목 하나를 때렸는데 이제 옆에 있는 녀석이 카운터 같은 거에 아, 이게 날아가는 되게 거잖아요. 스플래시를 이용해서 우리 펫이 그 디펜스를 막는 거군요. 펫이 이제 주인 곁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공격을 오, 흘려주는 거예요, 대신. 상당히 저는 이거 데미지는 한번, 못 막아주는데 네. 경직은 흘려줘요. 오, 이거는 한번 제가 지금 한번 그저
그림자 던전 가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와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지인분 한분 불러다가 이제 완드 들려놓고 이제 그 대전해가지고 나 한번 때려보라고 한 놀려보세요. 못 때릴 거예요. 오, 그럼 일단 곰한테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러면 뭐? 아, 곰은 스플래시가 없어요. 곰은. 아, 곰은 스플래시가 없다고요? 섀도우 그 그림자에서는 이제 섀도우 랜서, 워리어 이제 그런 애들이 스플래시가 있고. 알겠습니다. 한번 바로 가보죠. 알반에서 가고일, 이제 뉴 그림린 그런 애들. 재현이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시네요. 역시 해설가 같은 느낌이다. 오케이. 제가 한번 그림자가 실전에서 바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멍이야. 네, 그림자 이제 섀도우 랜서 같은 애한테 한번 맞아보시면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알겠어. 디바인 링크는 일단 기본적으로 걸어야 하는 거죠? 링크, 예. 링크 걸어 놓고서 이제 공격 몇 대 하면서 이제 인식을 자기 쪽으로 유도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이제 디펜더한테는 이제 그게 있어요. 이게 그 원거리 견제. 원거리 견제요. 원거리 견제가 이제 아처류 몬스터 이제 있잖아요, 걔들. 네네. 그 아처류 몬스터들이 이제 공격을 이제 조준을 하면은 이제 주인을 조준하든지 아니면 자기 펫을 조준하든지 일단 조준만 하면 반응을 해서 때려 눕혀요. 정말요? 자, 일단 한번 네. 우리 랜서들을 통해서 한번 제가 한번 이거 해보겠습니다. 자, 세이아이에서 지금 탈틴 타라 쪽이구나. 아, 진짜. 네. 제우스 펫 이거... 디펜더. 네, 펫 디펜더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디펜더 적용했고요. 제가 먼저 한번 랜서들한테 좀 깝죽깝죽 해보겠습니다. 깝죽깝죽 하면은 자, 일단 마법으로 싸우는 컨셉이 마법으로 싸우는 걸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니까 캐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캐스팅 하다가 랜서가 만약에 날 때린다. 자, 아직 기다리고 네. 있고요. 잠깐만요. 때린다 싶. 막아주고요. 야, 막아주고 다시 디펜스까지 했는데 아이고. 자, 제가 다시. 뭐가 어떻게 돌아갈게요? 자, 스매시는 좀 힘들고요. 평타적. 야, 네가 죽으면 어떻게 임마? 이럴 수가. 여보세요. 링크 좀. 금방 정리 좀 할게요. 링크를 자꾸 깜빡하네 내가. 제 모든 AI는 링크 하는 걸 이게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자꾸 이거 좀 깜빡하네. 잠깐만요. 네, 다들 그래요. 괜찮아요. 자, 디바인 링크 걸어주고 하겠습니다. 나도 가끔 깜빡. 걸어주고 다시. 자, 이번에 아처와 랜서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깝죽해 보겠습니다. 한번. 자, 먼저 아처랑 네. 랜서한테 어그로를 한번 끌어볼게요. 자, 끌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랜서가 저를 겨냥합니다. 매그넘으로. 그러면 가서 때리네요. 오. 근데 디펜스 하면서 다시 제 옆으로 돌아오고요. 디펜스 계속 디펜스. 디펜스. 아, 근데 시전 속도가 약간 걸려서 이번엔 좀 맞았긴 했지만 상당히 좋아요. 자, 마법으로 왔다 하면서 모든 공격을 막아줄 순 없지만 그래도 네, 훨씬 좋네요. 한 번씩 확실하게 공격을 흘려주니까. 야, 게다가 적군이 카운터를 쓰면은 안전한 게 보장이 되네요. 네, 적군이 카운터를 쓰면 바로 가서 때려주네요. 이런 AI가 있었나. 아니, 마비노기도 할 텐데 잘 쓰면 굉장히 좋은데.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쓰이는 건데. 네. 이제 핫다리에서 쓰는 이게 이제 그 궁수라든지 이제 법사 같은 사람들은 로드롤러 같은 거 쓰면 돼요. 로드롤러요. 네네. 그래. 아이고, 어디 보자. 자, 패티 팬더는 로드롤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냥 들으셔도 돼요. 로드롤러도 얘 같은 방식으로 이게 주인을 지켜주는데 걔들은 윈드밀을 써요. 오. 아까 수원지에서 그 골렘 윈밀 맞아보셨잖아요. 네네. 그 공격하려고 하면은 카운터 치듯이 이렇게 반격당하는 거. 네네. 펫도 그게 가능해요. 자, 그러면 로드롤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반격이 가능해요. 자, 로드롤러가 스쿠터한테 좋다고 하니까 스쿠터한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죠. 스쿠터 다로 알파카 돼요. 알파카. 알파카는 제가 없습니다. 알파카로 써본 적은 없지만 알파카가 윈드밀이 된다고 굉장히 고마워하던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제우스 로드롤러. 자, 한번 이거 로드롤러 써보고요. 자, 펫한테 한번 써보겠습니다. 조종을 보고 지금. 아, 예예. 예. 네, 윈드밀. 네, 윈드밀 시전을 하고 있고요. 펫이 자 가까이 다가오면은.
아니 왜 위드비 안 쓰니 임마? 아, 늦게 쓰니 이렇게. 다시. 네, 정리하고 디바인 링크를 또 안 걸었다. 자. 저기 지금 저 혹시 재단 앞에 있는데 나와주실 수 있나요? 그냥 보면서 설명해 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자 나왔어요. 재현님 목소리도 들려요. 아 그래요? 네네네. 오 나 방송 탄다. 아, 자 네 한번 일단 해보죠. 자 아이고 좀 아, 널찍한 데로 일로 와주시죠 한번. 아 GS님도 오셨네. 네. GS님도 이제 스킬 아무거나 이제 준비를 하면 이제 전투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윈드비를 장전을 해요 이제. 아 내가 제가 스킬을 쓰면요. 네, 스킬을 쓰기 시작하면 스킬 한번 파이어볼트를 한번 장전해 보겠습니다. 자, 윈드밀 시전했고요. 다가오니까 이렇게요. 바로 이렇게 윈드밀로 왔다 적을 밀쳐주죠. 이렇게 튕겨대는 거예요. 계속 밀쳐주죠. 지금 로젠님을 때리려고 하는데 패시 잡고 이렇게 딴지를 걸어요. 상당히 좋네요. 만약에 원거리에서 공격하면 어떻게 하죠? 원거리는 못 지켜줘요. 아, 원거리는 못 지켜주고. 그래서 이제 팻 디펜더는 원거리 견제가 되는데. 로드롤러는 기동력이 하도 떨어지다 보니까는 그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오. 그러니까 알반에 있는 그 가고일이라든지 그림린 같은 애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애들한테 아주 특효약이에요. 한번 그럼 이제 그 저 방금 전에 팻 디펜더도 한번 보여주시죠. 팻 디펜더 바꿔볼게 한번. 네, 팻 디펜더 한번 꺼내보세요. 디펜더로 했습니다. 지금 디펜더로 했어요. 스쿼터로도 가능해요. 네. 자 이제 디펜더로 했고요. 자 디펜스 걸었습니다. 막아줬어요. 그리고 때리고 다시 막나요? 그냥 밀치고 디펜스 하는 게 아닌가요, 근데 얘들이? 이 계속 캐스팅 해보세요. 제가 방해를 해볼게요. 네, 캐스팅 해볼게요. 아, 이런 식으로 빠르게 디펜스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러면서 저도 계속 공격하는 거고, 그죠? 예, 그러니까 경직을 흘려주면서 역경직을 유발하는 거죠. 이런 느낌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했던 게 또 뭐가 있지? 어디 보자. 잠시만요. 행동 규칙. 아니 하지마. 네. 하지마 임마. 일로 가만히 있어. 주인 바라기. 자, 다음 AI 한번 보시죠. 다음 AI. 네. 근데 이게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네. 이게 유저가 만든 AI 패턴이 다 끝나면요. 네네. 기본 AI가 튀어나와요. 아,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래서 방금 전에 이게 돌발 행동한 거는 이제 내가 써놓은 타이머가 다 돌아가서 기본 AI가 이제 쟤를 때리고 싶다라고 하니까 달려든 거예요. 다시 기본으로 원상 복귀하는구나.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한번 다음은 또 네. 축전지는 뭐죠? 축전지? 축전지 아 그거 아, 축전지가 뭐였더라? 아, 축전지. 잠시만요. 이름이 하도 많아가지고 전봇대요 아니면 축전지요? 축전지 퍼스트. 아 축전지. 네. 축전지는 이게 팻 디펜더의 기초가 된 그 AI인데요. 네네네. 일단 스킬을 쓰면은 애가 이제 라보를 장전하고 기다려요. 네네네. 라보를 장전하고 기다리다가 이제 주인이 누구한테 맞으면은 이제 그 라보를 던져서 밀쳐내줘요. 원거리 버전 팻 디펜더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군이 나한테 오면은 라볼로 갖다 그렇게 밀쳐내준다고요? 예, 말 그대로 축전제예요. 전기를 쌓아놓고 있다가 이제 맞으면 방전시키고. 한번 해볼까요, 한번? 이것도 한번. 자, 축전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저거는 이제 주로 슈터나 이제 인술 쓰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쓰셨어요. 아, 슈터나 인술 쓰시는 분 일단 스쿠터한테는 예, 그분들은 하도 휙휙 돌아다니니까는 패시 못 따라다녀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원거리에서 견제할 수 있는 녀석으로 만든 거예요. 자, 일단 라볼트가 실행 크긴 하지만 얘한테 있고요. 한번 세이아에서 옥차키 제우스 축전지. 자 한번 해볼까요 이제? 네, 스킬 한번 준비해서 이제 펫 시작해 보세요. 네, 자 스킬을 한번. 이야기는 주인 행동을 네. 시작해야. 파이어볼로 한번 충전해보겠습니다. 파이어볼 딱 쓴다. 라이트닝 볼트를 차징했고요. 자 차징했고요. 패턴에서 좀 떨어지세요. 패턴에서 좀 떨어지라고 해죠? 예. 네. 그 원거리에서 지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아 네. 자. 네, 그 내가. 오. 아주 뿌듯한데? 아주.
아 이거 내가 당하니까 빡치는데. 네, 아주 자 3단계 아주 뿌듯한데. 야 3차진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3차진까지. 네 3차지요. 3차지에서 밀치 밀차지니까요. 마블 법칙에 이게 타겟팅 개수보다 이게 차지 수가 많아야 다운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 명의 적한테는 2차지 라보를 맞춰 밀쳐내요. 아. 근데 그린라이트는 적이 많이 뭉쳐 있으니까는 네. 일단 최소 2마리로 가정을 해놓고 3차지를 해야 야. 밀칠 수가 있어요. 그런 법칙 있어요. 전 왜 몰랐지? 난 이렇게 몰랐지. 저도 완전 도중에 알게 된 거야. 야, 진짜 마비노기 되게 세심한 게 많다. 놀랬다. 이거를 이용한 AI가 다른 게 또 있어요. 전봇대. 전봇대가 그거예요. 전봇대요? 네, 전봇대요. 자, 한번 전봇대 한번 좀 이상하긴 한데 네. 딱 이름 그대로예요. 아, 전 축전이 되게 이거 되게 좋은데 이거 되게 뿌듯한데. 내 패지 드디어 패다운 느낌을 하는 것 같아. 뭔가. 드디어 뭔가 보조로서의 느낌을 하는 것 같아. 자, 전봇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자, 전봇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전봇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똑같이 라볼의 성질을 이용한 것인데요. 네. 이게 그 라볼의 체인 효과 아세요? 알죠. 네. 네. 그 체인 효과가 이제 펫한테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2차지 라볼을 쓰고 펫이 이제 3차지 라볼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주인이 펫 주변에 적한테 라볼을 날리면은 이제 펫의 3차지 라볼과 합쳐져서 5차지 라볼로 이제 확장돼요. 체인이. 아 잠깐 좀 어려운데 뭐였지?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이해를 못했어 내가. 그러니까 이제 체인 라이트닝 효과를 사용해가지고 네. 한 번에 더 많은 적에게 라볼을 뿌릴 수가 있어요. 아 한 번에 더 많은 적한테 라볼을? 네. 그러니까 이제 펫이 그만큼 이게 라볼을 플러스 시켜줘요. 체인 횟수를. 이것도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적용시키긴 했는데? 이거는 그림자에 가서 보셔야 돼요. 아 그림자에 가서요? 네. 그래서 그림자 여기보다... 어떻게 하지? 그림자 뭐가 있어야 되려나? 초급 가인. 섀도우 아이고. 네네네. 어디 보자. 그 퀘스트 이름은 뭐였더라? 초급 가겠네요. 근데 뭐 저 재훈님 네. 오시려면. 아, 저 라볼 랭크가 얼마 되세요? 저는 1랭크죠. 제가 패시 C랭크지. 라볼 랭크가 1랭크면 하드 가셔도 돼요. 하드요? 이제 그 스태프 끼고 라볼 던지면 보통 700에서 1000 정도 다니까는 네. 그 하드 피통이 2500 정도고. 예, 네, 그 정도면 돼요. 알겠습니다. 하드 가셔도 돼요. 한번 써보고 오겠습니다. 한번 일단. 아 잠깐만 저도 같이 가요. 아니 나 오도시야. 오도시야 일까. 예, 가서 금방 보고 오게 내가 한번. 네. 이게 펫 주변에 있는 적한테 이제 체인이 터지는 거예요. 네. 펫이 이게 적한테 떨어져 있으면 체인 효과를 못 봐요. 아 펫이 적한테 떨어져서 체인을 못 보고요. 네, 펫 주변에 있는 녀석한테 체인이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른 공식이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봇대 모드로 적용했고요. 자 라이트닝 볼트로 공격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격 일단 약하게 해야 되니까 자 시작. 라이트닝 저는 계속 라이트닝 공격하고 있고요. 아니. 맞지마 임마! 야 하이씨! 아 맞아 패시 맞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안돼 나가 안돼! 자아 이거는 다음에 보는 걸로 해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이거는. 잠시만요.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도에 있었네. 해보자. 탱크로이 받고 그래도 많이 받네. 자 이제 그러면은 컴뱃 마스터 뭐예요? 컴뱃 파트너? 컴뱃 파트너는 옛날에 이제 라그린의 파트너가 나왔을 당시에 네네 그때는 링크가 있었는데 파트너는 안 되니까는 이제 그 파트너 갔다가 라그린에 갔다가 그림자 돌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파트너로 갔다가. 네. 이제 파트너를 몰리려고 던전에 갔는데 애가 자꾸 죽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축적시키기에는 좀 귀찮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컴뱃 파트너를 붙여놓으면은. 얘 혼자 알아서 카운터랑 디펜스를 진짜요? 오. 좀 마음에 드는데 한번 써보고 싶다. 한번 써볼게요. 이거 비전으로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이거 좀 마음에 드는데 나 안 그래도 저도 파트너가 좀 같이 좀 잘 싸우지 못하더라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자 한번 제우스 파트너
그러니까 일단 네, 저한테 기본적인 대전 걸어주시면 돼요. 그냥 기본적인 전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일단. 네, 네 주인이 처리해 줄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오, 자 대전 신청하겠습니다. 자 대전 신청 눌렀는데. 안 걸리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대전 랩 로가 타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오 이거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확실하게 마음에 드는 AI가 있어요 진짜. 어 역시 고생하신 보람 있네. 또. 있을 거예요. 아 역시 고생하신 보람. 지금도 굉장히 유용한 AI가 있네요 보니까 이게. 어? 에, 실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왜 데브캣 왜 입사 안 하시죠? 하고, 데브캣 입사를 왜 안 하시죠? 대북기 입사 왜 안 하세요? 네 이제 동물 캐릭터 참가 해놓고 어 그래 자 대전 시작해봅니다. 오케이. 저는 뭘 하면 되죠 저는? 아 그냥 알아서 하는 건가 이건? 얘가? 네 그냥 뭐 춤추셔도 돼요. 어 춤추면 된다고 하니까 춤춰봅시다 한번. 호잇 호잇. 자 윈드밀 쓰고 디펜스 쓰고 오호호호호. 자 때리고 한 대 두 대 파이어볼트까지 호호. 우와 카운터. 아 눈물 난다. 우리 펫이 이렇게 강했나? 야 근데 혹시 아, 이거, 이 궁금한 게 이 그 이 네. 파트너가 적군의 스킬을 보고 또 그거에 따라 쓰나요 근데 혹시?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냥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지정한 패턴대로예요. 아 어 잘 싸우나. 어? 이게 그 원래 AI 편집기 보시면은 네네 자 10기님 어서오세요. 네. 저기 어떤 스킬을 사용한가를 확인하고 스킬을 쓰는 게 있어요. 네네 근데 작동을 안 해요. 아 근데 어 되게 좋은데 오 좋다. 야 이거는 이 파트너 레벨업도 시킬 수 있고. 오케이 일단 대전 취소할게요. 네, 호감도 떨어지는데 빨리 반복해 주셔야 돼요. 아이 자식 뭐 배가 또 고프다고 이렇게 또 어? 컴백 파트너가 이런 거예요. 혼자 살아남기. 아 굉장히 혼자 살아남기 진짜 좋은데? 아니 펫들이 너무 멍청해가지고 그동안. 근데 이거 다른 펫한테도 적용되나요 근데? 아 파볼트 있고 윈드밀 있고 카운터 있고 그런 애들이요. 아 파볼트 있고 윈드밀 윈드밀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워낙 한정적이어서 이게 파트너 이상으로는 쓰기를 힘들 거예요. 자 키아미르님 어서오세요. 어 한번 어 이게 네네네 윈드밀은 이게 스쿠터는 윈드밀이 있는데 파볼트가 없고 이제 하데스 같은 애들은 그런 게 가능하긴 한데 덩치가 커서 애들이 빨리 맞아요. 딱 파트너 정도가 혼자 살아 이게 AI가 딱 파트너용이라서 네네네 하데스도 쓰려면 쓸 수는 있지만 걔한테는 다른 것들을 씌우는 게 더 좋죠. 로드롤러 같은 걸. 어, 자 어느새 AI도 절반 봤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서 폭스 헌터 볼까요? 폭스 헌터? 아 폭스 헌터는 이제 저기 여우 밭 가셔야 돼요. RB 쪽에. 여우라고요? 네, 그 RB 던전 입구 쪽에 있는 그 여우 밭 있잖아요. 네. 그 근처에 있는데. 네. 아 그러니까 피니쉬를 만들어야 한 사람. 폭스 헌터에 대해 설명하자면요. 네. 이게 디바인 링크 그 서브 퀘스트 서브 수련 있잖아요. 이게 패시 네. 적을 상대가 승리한다. 네. 그거를 이게 빠르게 채우려고 만든 것이었는데 그냥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한테 시비를 걸어요. 아 모든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그럼 요거는 좀 넘어가야겠네. 요거는 요건 약간 뒤 빼고 글, 마음에 안 들어요. 글 쓰시고 있네요. 글 쓰시고 있네요. 자 우리 키아미네님이 재훈님 AI 잘 쓰고 있어요라고 하네요. 어 감사합니다. 어 좋아요 좋아. 가끔가다 이렇게 사용자분들이 이렇게 잘 쓰고 있다고 하니까는 내가 뿌리를 못하고 계속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럼 아 당연히 그런 맛에 하는 거죠. 뿌듯하게. 어. 네. 자 그다음에 아, 원래 이게 AI가 이렇게 나 유명해지자고 만든 거였는데. 하이 옛날 이 없어져가지고 하긴. 근데 자 실험용. 그럼 지금 보니까 사실 기르가시는 제가 뭐 지금 따라 안 가가지고 잘 못하고 어 아, 웬만한 되게 잘 쓰는 계시는... 것들은. 지금 네. 어, 마지막으로 아 이거 근데 몽라구나. 그러면 이제 다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다 써봤고 이제 우리가 네.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그럼 한번 제가 실전에 가서 한번 던전 돌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번 그럼 실전에서 그러니까 어느 던전을 가실 건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이고, 잠깐만 그러면은 내가 여자 일단 AI를 보고 행동 규칙 일단 간단하게 투데이 돌면서 한번 해보죠. 투데이 돌면서 투데이가 뭐지? 투데이가 오늘 타라가 그림자 세계 유황검이네요.
튜토리얼이 안 보여. 튜토리얼 깨라고 하면서 안 보여줘. 유황 거미에 유황 거미.